반갑습니다.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기본 내용 다 맞고 객관식 문제도 다 풀어봤습니다. 모의고사를 보실 텐데 모의고사는 그 앞에 나온 기본 내용하고 문제까지 한 2회독에서 3회독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시간 재면서 문제를 풀고 나서 복습하는 마음으로 제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제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시간 재고 시험 한 제일 좋은 거는 시험 한 일주일 전쯤에 그러니까 시험을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본다 그러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이때 시간 재고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다본 다음에 리뷰까지 다 보고 나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모의고사 보기 전에 먼저 강의부터 듣는다 그거는 좀 아니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럼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순자산 변동 원인을 보고하는 기본적 맞죠? 기간 맞죠? 2번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나타내는 영업활동 현금흐름 이거 현금흐름표를 나타내는 거고 정태적도 아니고 동태적입니다. 정태적이란 말은 일정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기간을 말하는 건 동태적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2번. 2번 3번 4번은 뭐 원칙적인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주 3일의 다음 자료를 통해 빈칸에 들어갈 금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보면 뭐 전기 말 자산, 단기 말 부채 자본, 전기 말뭐 이렇게 부채 자본 이렇게 돼 있고요. 손익계산서 수익 비용 이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제일 쉬운 것부터 하죠.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니까 700 빼기 400 하면 300 되겠죠. 그래서 이런 400입니다. 1, 2, 3번 중에 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자산.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죠. 그래서 전기 말, 부채 더하기 자본. 200 더하기 600은 자산. 800이 되겠네요. 800. 그래서 800. 어쨌든 뭐 1, 2, 3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부채, 단기 말에 부채와 자본이 나오는데요. 단기 말 부채 자본, 즉시 부채 더하기 자본은 자산이죠. 그래서 니은 더하기 디귿은 1200입니다. 니은 더하기 디귿이 1200이 되는 거 찾아보죠. 300 더하기 700안 되죠. 1000밖에 안 되죠. 300 더하기 900, 1200 맞네요. 400 더하기 900, 1300 아니죠. 답이 2번입니다. 1200에 돼야 되니까요. 또 다르게 보면 뭐 자산 전기말 자본에서 단기 이익을 더하면 단기말 자본이 된다면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600 더하기 300은 900. 그래서 자본이 900. 그리고 900 빼기 800 하면 300.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답이 나오면 되니까요. 뭐 그렇게 계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주는 거래는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자본이죠. 손익계산서는 수익비용입니다. 수익비용이 없는 거래를 찾으라는 거예요. 현금 매출, 매출은 수익이죠. 보험료는 비용입니다. 수순유지비 비용이에요. 외상매출금에서 현금으로 회수했다. 차변의 연금 대부분 외상매출금 수익비용 안 나오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계계순환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분계는 복식부기원리에 따라 거래 이중성 기록 맞습니다. 2번 전기는 계정별 원장에 계정별 과목 기록하는 것으로 계정별 잔액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전기할 때 전기라는 건 이제 분계장에서 종계정거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맞고요. 3번 종계정원장을 이용하면 계정과목의 증감 변동상 그리고 종계정원장은 증가 자산의 경우에는 차변의 증가 대변의 감소 이렇게 되니까 증감 상황 파악할 수 있고 4번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재무상태표 이익금 결정돼야 손익계산서 작성이 완료된다 아니죠 손익계산서부터 작성하고 손익계산서에 이익이 당기순이익 나오면 그 당기순이익 가지고 재무제표의 자본에 기록하죠 그래서 거꾸로입니다 손익계산서부터 하고 재무상태표 답이 4번입니다.